이건 내가 교무실 들어간 놈 잡으면 그때 하자. 뭘? 악수 말이야. 손잡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3초. 갑자기? 지금? 여기서? 네,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아, 네, 경찰서요. 상가 안에 있는 CCTV에 범인이 나오는 모습이 찍혔더라고요. 아, 그래요? 혹시 그게... 그때 고소한 그 남학생은 아니고요. 그 방면으로 유명한 놈이니까 잡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. 혹시 그 애한테도 연락이 갔나요? 아, 네. 제가 범인이 아니라고요? 아이고, 아이고, 잘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들었어? 내가 범인이 아니라던데? 너 도대체 속옷 사이즈를 봤다는 둥, 앞으로 확실히 보겠다는 둥. 그래, 그 전화 통화는 뭐였어? 어? 내가 충분히 오해만 했는데? 네가 말했잖아. 어떤 사람들한테 목숨처럼 지켜야 되는 비밀이란 게 있다고. 나도 그런 게 좀 있어서. 너 도대체 정체가 뭐야? 뭔 정체? 상 바보처럼 보이는데 갑자기 똑똑해지고 완전 변태 같은데 그것도 아니고. 넌 참 칭찬을 욕처럼 하는 재능이 있다. 네가 그게 사과라고 하면 그냥 받아주고 넘어갈게. 그래, 변태로 몰았던 건 사과할게. 미안해. 그리고 고마워. 소연이에 대한 비밀 지켜줘서. 자. 전 학생이 나한테 정식으로 미안하고 고맙다고 하는데 아무도 없네. 혼자 듣기 너무 아까운데 아무도 없어. 발달하자. 변태도 잡았으니까 악수도 한 걸로 치자. 게임 오버.